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말썽을 많이 부리는 쥐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예. 이 쥐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냐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수도 파이프가 일이 들어가서 저쪽으로 마당에 물을 뭐냐 쓸수 있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 구멍 보이시죠? 구멍이? 아, 물 이렇게. 자, 물이 나오죠? 이걸. 마당에서 물을 쓸수 있게 이제 겨울에는 얼지 않게 여기서 잠그게끔 해놓긴 해놨는데 요리 들어간 이 호스를 다 갈가물고 거기다 구멍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가 갈근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구멍을 넣고 저리 드나들어요. 저쪽으로 다 드나듭니다. 이거 다 지가 이빨로 다 잘라봤어요. 이거 얼마나 또 말썽 부리냐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자, 봐보세요. 땅콩을 저 밖에서 놔뒀는데 전부 다 물어다가 전부 다 까먹었어요. 얼마나 물어다 갖다 놨는가? 그냥 다 갖다 물어다 까먹었어요. 저렇게 까먹고 또 겨울에 추우니까 지금 이 안에 단열재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지금 저 전기 뭐냐 심야 보일러인데 이 단열재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지가 들어가서 살라고 이 안에 있는 단열재를 전부 다 꺼내놔버렸어요, 이렇게. 전부 다 밖으로 꺼내놔버렸습니다, 지금. 다 꺼내놔버리고. 자, 이거 보이시죠? 다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전기, 선을, 이렇게, 다 갉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도, 감자, 고구마, 땅콩 다 갖다 먹으면서도, 이것까지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썽부려서, 이제, 잡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진드기 이렇게 갖다 놨는데도 요안 붙습니다. 이게 안 붙더라고 희한하게. 그리고 한 번은 붙었는데 등치가 크니까 어떻게 뛰고 도망가 버렸어요. 힘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 지덫을 한번 놓았습니다요. 안에 고구마를 넣어가지고요 한번 놓았습니다. 이걸로 한번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이걸 왼수풀이 좀 해야죠. 요 한 마리 잡았어요. 야, 이거 지덫값 했어요, 이거. 요것이 땅콩 다 훔쳐먹고, 우리 거 이거, 고구마 다 훔쳐먹고, 감자 다 훔쳐먹은 장본인. 이놈의 새끼야. 이거 왜, 수도 호스도 물어 뜯어봤어요, 요것이. 수도 호스도 물어 뜯어봤어. 요것이. 그랬더니 내가 잡았지. 이거 봐, 문어. 이놈 아쭈구리 무는 거 봐, 이거. 어? 이거 안에 물어라. 안에 물어.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봐. 아이, 니가 물어. 야, 이거 물어. 안에 물어봐. 물어. 어쭈구리, 여봐라. 유메. 야, 이거 봐. 아나, 우와, 이거 봐라. 너도 한번 위에서 보자, 위에서. 자. 야, 이놈아. 야, 아쭈구리, 니가 덤빌라고. 야, 또 지가 덤비네, 또. 아쭈구리? 막 물을 뜯어, 그만. 안 물어, 안 와, 이거 봐. 이깡 달고 있네, 이게. 어? 깡 달고 있어. 이거 봐, 여기 봐, 이거 뭐야. 와, 니가 깡 달고 있냐, 니가. 이게 수도 호스를 물어 뜯어봤고, 물이 다 새갖고, 난리라니까, 이게. 아니, 이게 니가 사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왜 피해를 주냐고. 왜 수도 호스는 왜 빵꾸 내버리고, 니가 왜 땅콩은 다 훔쳐먹어버리고, 고구마 다 훔쳐먹어버리고, 니가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아쭈구리 덤비네. 어이구. 야, 니가. 해코지 않으면 너강 건들어. 근데 왜 이렇게 수도 호스를 다 물어 뜯어버렸고요. 이 안에 있는 보일러실에 수도 호스를 물어 뜯어버렸고, 다 새고, 한 번은 또 보일러가 동작이 안 되길래 춥길래 가봤더니, 이것이 컨트롤 선을 물어 뜯어버렸어. 이것이 컨트롤 선을 물어 뜯어버리니까는 보일러가 될 리가 있냐. 니가. 니가 물어. 야, 물을 얼마나 물어버리길래 이 전선이 까져버리네요. 전선 피복이 벗겨져. 이거 봐. 전선 피복이 벗겨져버렸어요. 와, 아따, 니가. 우와, 무는 거 봐. 어이구. 야따, 이거 봐, 깡 달고 있어. 이거 봐요. 깡 달고 있네. 니가 깡 달고 부리면. 니가 깡 달고 부리면, 나는, 임마, 너보다 오기가 더 있어. 니가, 왜, 물을 뜯어버리냐고, 그니까. 아, 고구마, 이거, 이 고구마를 먹기래. 나 이거다 유인선이라고 해놨더니요. 그래도 고구마 상당히 컸는데, 지만큼 뜯어먹긴 뜯어먹었어요. 이게 지금,
지. 저 이제 저기 한다고 지금 무는 거야, 이게. 먹으려고 무는 게 아니고 덤빈다는 거지, 네가. 응? 네가 덤비지. 네가. 야. 어찌 그래? 어찌 그거 또 왜 물었어? 아이, 너 그거 또 쓸 거야, 이놈아. 너 너희들 잡으려면은. 엊그저께 인터넷에서 이걸 두 개를 샀는데요. 그렇게 지금 이걸 잡았습니다, 이거. 야, 앞으로도 또 몇 마리 더 잡아야 돼요. 이거 몇 마리 더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으니까. 이거는 너는 솔직히 너도 살아있는 생명체지만은 너무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줘. 그래서 솔직히 미워. 그렇지, 알았지? 너 미워하는 거 알지, 이놈아? 그 네가 덤벼봐야 네가 말 그대로 이 지덧 안에 든 지다, 네가. 지덧 안에 든 지. 이거 네가 무릎 뜯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혹시라도 문 열어보라고 나올까 봐요. 이게 이제 문인데 열어보고 나올까 봐요. 이거 못 열게 묶어놨어요. 그럼 문 묶어놨는데 지금 이거 분명히 여기도 무릎 뜯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이것도 무릎 뜯을 건데 지가 사실 피보고 무릎 뜯어도 동 전선은 못 무릎 뜯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묶어놨네. 너 이것도 무릎 뜯 네가 전선 끊을 수 있어? 너 막 끊을 수 있으면 한번 더 묶어놓을 거야 이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누구들 뭐라고 안 해. 근데 왜 이렇게 피해를 주냐고 네가. 땅콩을 얼마나 훔쳐가버렸는가 그냥. 어? 응? 땅콩 훔쳐먹는 건 좋아. 먹는 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수도호수는 물을 흘러가는 수도호수는 왜 물을 뜯어보라고. 수도가 물이 세게 만들어 네가. 네가 왜 물이 이 염동설 안에 수도 고치려는 나 힘들었잖아. 네가 왜 물을 뜯어보라고 수도를. 땅콩이나 고구마는 먹은 거 좋아. 네가 엄마. 근데 왜 수도호수를 물을 뜯어보라고. 어? 수도호수도 그냥 일반 호수도 아니에요. 뭐야. 에이콘을 갖다가 물을 뜯어보지. 내가 에이콘을. 야, 이 재단. 에이콘을 뭐에 물을 뜯어보라고 물을 세게 하냐고. 물 먹고 싶어서 그랬어? 물 먹고 싶어서 그랬냐고. 여기 마당에도 물이 많은데. 아, 덤벼요. 이게 덤벼. 아, 야, 안 놓아. 안 놓아. 물고 안 놓아요. 예. 이거 봐. 아, 깡다리고 물고. 발로 잡고, 이게. 너는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묶어요. 동물 학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니. 이거는 야가 너무 피해를 많이 줘서 죽인 거예요. 아, 쭈구리. 지금 건들지도 않고 있는데, 지가 혼자. 제가 혼자 지금 저거 봐. 아, 지가 혼자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응? 지가 혼자 성질을 부려요, 지금. 저는 이제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지가 어쭈구리. 지가 혼자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어쭈. 너는 너무 나한테 피해를 많이 줘갖고,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내가. 이 피해를 안 주면 괜찮은데 너는 아 쭈구리 뜯어먹어 이게 너 이놈 새끼 추위에 좀 고문 좀 당해봐 너. 혹시 모르니까 한 가닥은 물을 뜯어버리니까요 한 가닥 더 묶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물을 뜯어보면 이게 문이 잘못하면 열려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저 스프링을 물을 뜯어보면은 이 스프링 장치가 이게 갖고 물이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도망가겠죠. 그래서 한번 더 묶어놔야 될 것 같아요.